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기 변호사님. 네, 뉴스 재장 박민서 대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장님. 예. 법정픽 우리 최영기 변호사 함께 할 거고요. 자, 몇 가지 한번 좀 여쭤보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 또핫 이슈가 그 대법원에서 이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지난 6월 2심 선고가 왜 감형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3년이 감형이 되었었죠. 예. 그 먼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그 범행이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됐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중형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밝힌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또 2심에 들어서 일부 피해자들과 또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2심에서 사건이 병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병합이 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가 되어서 감형이 되었고요. 실무적으로는 그 항소심에서의 합의가 그 감형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저희가 권하고 있는데 2심에서 어찌됐든 그조 씨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감형이 된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주빈의 아버지가 일단은 피해자들과 만나서 합의를 했다는 거에 좀 감형의 영향을 미쳤군요. 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선고도 이제 42년입니다. 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 선고는 사실은 그 상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서도 상고 이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양형이 부당하다.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다 상고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선고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같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형량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조 씨가 이제 상고를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대법원은 그런 양형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원심을 확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란 최근에 대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감문으로 저기 감형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거를 제가 봤는데, 실제 작성자가 이게 뭐 조씨인지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이런 뭐 필체를 비추어서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게 조씨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현재 그 3심 제도가, 어떤 범죄 집단의 혐의를 뭐 걸러내지 만큼 뭐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뭐 또는 뭐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서 부득부득하며 뭐 원통이 있을까? 아니면은 뭐 제정신이라면 누구 하나 뭐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따위 법은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고 뭐 교정된 인간을 배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사법부를 성토하고 또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 소감문을 조 씨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은 뭐 조주빈 뭐 박사방 관련해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또 많이 이슈되었었던 세모녀 살인 사건 있잖아요. 우리 김태현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재판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25살 김태현 씨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형량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왜 저기 선고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그 사건이었죠. 당시에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이 없었던 일이라면, 정말 그런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고, 또 모친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을 보면 이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일련에 계획됐던 범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법정 최고형인 그 구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 1심에서는 이게 김 씨가 어찌됐든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했었던 범죄 전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중형을 선고받았던 적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범행 후에 도주를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건데, 가급적 속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수 있도록 사형 이외에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하겠다라고 해서 사형이 아닌 그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김태현 씨는 어떻게든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우발적이었다는 게 맞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계획적이다 싶으면 맞습니다. 더 이게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 이게 좀 궁금하고요. 무기징역도 사형만큼 큰 형량인지, 예, 또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아시는 대로 아무래도 사형은 이제 생명을 박탈을 해서 그 범죄자를 사회에서 이제 격리시키는 형벌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인하고 이제 군인, 군형법에 따른 그두 부분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형, 흔히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목을 졸라서 이제 지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총선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도소에서 이제 신체의 자유가 이제 제한을 받는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더불어서 금고와의 차이는 그 노역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수감 생활인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사망의 예를 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면서 평생 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이라고 할 것이라서, 사형만큼 못지않게 중한 형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2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형량을 예측을 해본다면, 현재 이제 아시는 대로 쌍방에서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형량이 이제 적다, 오히려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이었겠고요, 당연히. 김씨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이제 스토킹을 했던 그 상대방에 대한 계획적인 범행은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에 대한 거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나의 책임은 감경이 돼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안이 이렇다 보니까 2심의 양형의 정도는 결국에는 그 A씨를 제외한 그의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과연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었느냐, 이런 쟁점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원심에서도 이 모든 범행들이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그 중형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무상 그 사형이 그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2007년도? 2007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아, 1997년인가 보다. 1997년 정도를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가 사실은 사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려가 된다고 하면은 그 2심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은 선고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 있는 무기징역을 선택을 하더라도 훨씬 오히려 범죄자에게 가혹한 측면도 있고, 또 형벌이라고 하는 게 사회 교화, 꼭 사회 격리, 응벌의 목적보다는 그 범죄자에 대한 사회 교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무기징역이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무기징역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뭐 오늘도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맞장 토론, 마스 토론을 진행하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 홍준표 전 당대표가 사형제 다시 이런 사회 흉악범들을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 집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사실 사형제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법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형을 한다고 하여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다고 하여서 범행률이 준다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홍준표께서 사형을 찬성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제 형벌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어떤 음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일벌백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의 표본을 내세워서 이제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아마 그런 면의 측면을 강조를 해서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실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제가 그 연수원 다닐 때 저희 그 연수원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그 집행을 한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네. 근데 그 본인도 이제 그 본인도 이제 현직 검찰에 있으면서 실제로 그를 그 집행이 된 걸 보면서 굉장히 저게 그 응보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음주운전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엉덩이 까가지고 정말 뭐 거기 보면은 그 규칙도 아주 자세히 돼 있답니다. 뭐 어느 정도 신체의 체격을 갖춘 사람이 뭐 20m인가? 아무튼 거기서 멀리서 뭐 어떤 속력으로 달려와서 그렇게 강하게 어떤 뭐 어떤 규격의 몽둥이로 한 대를 때리는 그게 한 대입니다. 그게 법의 규정이네요. 정말로. 예.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한 20대 18대 막 이렇게만 맞아도 아마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아마 다시는 범행을 하면 되지 안 되겠다. 굉장한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태형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용을 찬성을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뭐 김태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강윤성 사건도 있잖아요. 예, 그 저기 계획적인 범죄 이런 계획적인 범죄는 정말 이게 흉악한 범죄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제도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개선돼서 개정돼 갖고 좀 그런 흉악범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이런 법들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최홍길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변호사님. 아 예, 날씨가 지금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대장님도 왜 건강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최홍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법정 픽이었습니다.